자, 수요일에 든든한 부동산 해결사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결된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됐고요. 예. 예, 어느 지역 좀 살펴드릴까요? 아, 그 송도. 송도요.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예, 어떤 아파트 보유하세요? 예, 지금 송도 센터피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입주가 아니고 2020년 예. 7월 입주거든요. 아, 분양권 지금 보유하고 계시군요. 예, 예, 몇 평일까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고 그쪽이 지금 내년쯤에가 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뉴스나 이런 거 방송 매체를 보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입주가 많게 되면 네. 좀 그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입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 뉴스 좀 본 것 같아요. 이 분양권 네. 몇 평대 보유하고 있으세요? 지금 34평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4평이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네. 향후 전망 대표님의 네. 시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송도 센터피아라고 하셨나요? 예, 예. 송도 센터피아요. 예, 예. 그게 조합원 아파트인데. 예, 예. 혹시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그냥 조합원 입주권 예. 아니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거기도 뭐 1차 있고 2차 있던데요. 1차 조합원이고요. 1차 조합원이요? 예, 예. 예, 예 근데 예. 그 일단은 그 당첨이 돼가지고 예. 그때 당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예예 왜냐면 이게 좀 이게 지역주택조합 개념으로 좀 사연이 예. 있는 단지예요 예예 예 뭐 그건 뭐 제가 말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예예 혹시 이걸 이렇게 뭐 조합원이 되신 목적이 현재 다른 예. 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 아니요 아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조합원이 되셨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혹시 그 직장이나 그런 쪽이 그 인천 쪽입니까? 직장이 인천 쪽은 아니고요. 예, 예. 그쪽을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하고. 예,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전세를 놓든가 예, 해야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일단 송도. 예. 송도의 특징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자, 송도의 신도시가 예.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된 지가 벌써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12년 차 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주로 예.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기의 중대형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 예, 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양가를 회복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예. 예. 이런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분양가 수준이나 분양가 밑에 있다면 투자 잘못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터피아 아파트도 20평대나 30평대만으로 주로 이게 이루어진 대단지입니다. 여기 예, 보니까 예. 자료에 보니까 한 3,100세대네요. 예, 3,100세대 맞죠? 예, 3,100세대인데 아, 금년도 내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예. 한 15,000세대 예. 15,000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센터피아가 예. 바다 조망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어떤 뷰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입지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예. 입주 시점에서 예. 예상했던 전세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송파 쪽에 그 역전세 뉴스를 보고 제가 그래서 예예.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역전세가 예. 거의 반드시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예. 그 역전세 예. 금액만큼 내가 당초에 분양받을 때 생각했던 예상했던 전세 보증금보다는 5천 예. 많게는 한 1억 정도 낮아질 수도 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송도 신도시의 인프라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30평대 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전세가 나면은 입주 시점에 가격이 살짝 분양가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 예. 예. 현재는 아마 프리미엄이 한 뭐 1,000만이나 2,000만 정도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예. 입주 시점에 이제 너도 나도 전세를 놓다 보니까 아, 전세가 역전세 나고 하다 보면은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입주 시점에 분양가 밑으로 살짝 갈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이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격 예. 자체가 하락된다든지 그럴 위험성은 없는데 단지 예, 예. 역전세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을 꼭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유 가치는 있는데 역전세는 꼭 대비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 하락은 없겠지만 그래도 역전세를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깊이 있게 상담도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이정산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더스클럽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연목역에 예.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소형 아파트인데 네, 네, 네. 5분도 채 안 걸리고 하는데 방이 두 개고 조그만 소형 아파트인데요. 예. 주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상가 밑에고 위에고. 예. 근데 거기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요. 아, 그래요. 정확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변지수는 잘 모르겠네. 아, 변지수를 잘 모르시고 그럼 면목동에 있는 지금 주상복합이라고 하신 네. 거죠? 3번 출구에 거기 뭐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 그래요. 면목역 인근이고요. 네. 좋습니다. 면목역에도 저희가 5분도 채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굉장히 역세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대표님 바꿔 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네네. 대표님과 같이 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면목역이라는 지도를 꺼내놓고 보고 있어요. 예예. 예. 7호선 면목역. 3번 출구.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3번 출구면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쪽이 3번 출구네요. 예예. 예.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면목동 일대가 말 그대로 새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별로 없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 예,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예.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만약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뭐 한 동 내지 두 동짜리 되는 것 같아요. 한 동이에요, 한 동. 예, 예. 네. 자, 그러다 손치더라도 주상복합 아파트라 할지라도 워낙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야. 그리고 이런 소형 아파트, 방 두 개짜리 아파트도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희소성은 있다. 예, 희소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희소성이 뭐죠? 희소성이요, 희소성. 네. 별로 맨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에 역세권에 네. 있는 소형 투룸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네. 문제는 분양 가격이죠. 분양 가격이 합리적이냐 하는 게 먼저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하게는 좀 계략적으로. 2억 9,500. 예? 2억 9,500. 2억 9,500. 그러면은 뭐 그냥 3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3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면목역하고 여기서 예. 하나 더 가면은 상봉역이죠? 네, 네. 생활 편의시설이 면목력이 좋아요? 상봉력이 좋아요? 상봉력이 뭐 들어선다고 그래서 한정거장 차이 난다고 그래. 예. 그리고 상봉력이 좀 기대가치가 좀 더 높은 곳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상봉력에 가도 이런 소형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3억 선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네. 예.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분양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다면은 한정은행 더 가서 상봉역 인근에서 시장 조사를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아니 그걸 전세 놓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예. 예. 그 전세 가격도 뭐 괜찮은지. 여기 이 정도면 전세 가격 2억 4천 내지 한 2억 5천 정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갭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실 계획인가요? 예. 예. 싸워서 갈 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든든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고 계시는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렇게 길면 안 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아, 거기 어디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다시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시 상동. 부천시 상동. 네. LGST. 예. 48평 등견 사도 괜찮을런지. 아, 지금 매수 희망하시는 거고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전망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부천 상동에 있는 네. LGSK 아파트 몇 평이요? 48평이요. 48평. 네. 예, 48평을 내가 매수해도 좋은지. 아, 네, 네, 네. 아, 그게 궁금하신 거죠? 아,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 부천 여기 상동에 있는 여기에는 백속마을 자이 아파트로 나오네요. 아, 네, 맞아요. 예, 예. 물론 상동역하고도 한 7, 8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네요. 네. 예, 현재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 15년 정도 된 네. 노후도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낡은 아파트는 아니네요. 자, 그런데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이게 이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아파트예요. 여기 면적을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48평짜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 있죠? 저는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어요. 사도 되는지. 자, 그러면 투자 목적이십니까? 네?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으로요. 예, 그러면 X입니다. 왜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2012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네.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네.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 X를 쳐드릴게요. 왜냐하면 간단한 결론을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예, 투자 목적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냥 사는 걸로 해서 사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가 우리 식구들이나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중대형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좀 몰라도 투자 목적으로서는 매력도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예 그게 희박하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이 아파트 네. 가격 시세를 쭉 한번 지켜보세요. 2012년도나 2019년도 시세가 비슷합니다. 네. 그동안에 하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그나마 다행 이렇습니다. 모양새가.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X라고요. 예, 예.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네, 고마워요. 예.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 이정찬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한 가지 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지방에 상업지역에 한 80평 되는 그 상가를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상가 점포가 지금 3개 나오고요. 네네. 월세는 3개가 있고, 월세는 한 90만 원 정도 나와요. 예. 건물을 제가 구입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고요. 예. 지금 건물은 한 3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세입자가 지금 모두 비과세로 돼 있는데요. 네.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좀 저희가 살펴드리면 좋겠네요. 대표님 네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비과세라는 표현이 네.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세입자, 이게 임차인들이 네. 예,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예?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네네. 예. 자, 먼저 이렇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따져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그 네. 상가주택의 기준시가가 중요합니다. 그 상가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상가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기본적으로 임대소득 임대소득세를 내시는 게 맞고요. 네. 물론 1가구 1주택일 때는 전세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만은. 그런데 네. 대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월세가 90억이 나오지 않는다겠는데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 지방 한 충주. 아, 충주예요? 네. 예. 그러면 충주라고 한다면은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충주 구도심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네. 대지가 80평 정도 되는 충주 구도심의 어떤 상업지역에 있다면요. 오히려 네.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임대사업자를 내내 안 내나 이건 이차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지가 80평 정도 되면은 그리고 상업적이기 때문에 네. 해서 오히려 신축을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보통 부가가치를 네. 더 창출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네. 이제 신축이 되게 되면 이제 점포 숫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사업자 등록을 가진 그런 세입자들이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럴 때는 네. 이제 당연히 예, 부가세도 끊어 주셔야 되고 임대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당장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신축을 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절세를 할 건가 그런 부분 고민이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고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축을 하려면 물론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네. 예, 투입된 건축비 대비. 예? 거기서 그걸로 신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임대료 상승분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계산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충주 지역에서 상업 지역에서 월세 90 상업 지역에서 80 대지가 80평인데 90만 원 받는다는 것은 건물이 완전히 노후됐거나 층수가 낮다는 것을 뭐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축을 때 네, 신축을 지으려면 어디에다 물어봐야죠? 그거는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한번 방문하셔서요. 상담을 네.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가설계를 뽑아가지고 전체적인 네. 수익 구조를 가설계 뽑아가지고 예상 임대료를 한번 또 책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 들어가는 건축비도 함께 추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30년이라는 좀 오랜 시간을 견뎌온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좀 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고민 상담 또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깊이 있는 상담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예, 예. 그 하남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을 분양을 받았는데 네. 네, 좀 향후 전망하고 예. 앞으로 그 3기 교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들어오면 또 가격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전망들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하남시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을 분양받게 된 배경이 실거주세요, 순수 투자세요? 실거주입니다. 아, 실거주. 그럼 현재 네네. 뭐 무주택자십니까? 네, 네, 맞아요. 예, 예.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내용은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게 아마 하남 그 현안 2지구 택지개발지구 거기서 분양 받으신 거 맞죠? 네, 네. 예, 예. 제가 지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예, 하남 현안 2지구에서 이게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몇 평 받으셨어요? 아, 거기 59제곱으로 단위를 낼 거예요. 예, 예. 59제곱미터면은 우리가 24평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예. 지역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가면 뭐예요? 미사예요, 이쪽이. 네. 예, 이쪽이 미사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하남시 구도심 쪽이고 구도심 네. 쪽이고 이쪽이 이제 그 뭡니까
미사 조종 경기장 가는 쪽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스타필드가 있는 지역이고. 예. 네네. 자, 교산 지구하고는 성격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교산 지구. 이게 3기 신도시 언급하셨는데.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4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기본적으로 오케이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네. 자, 이렇게 보면 하남이나 미사 신도시라든지 이쪽의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남은 미사가 있고 그다음에 미사 이쪽으로 가면은 강일지구가 있고 좀 더 위로 가면은 이제 고덕동 일대가 있습니다. 고덕동 일대가. 근데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입주량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가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감일지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 예, 저 감일지구 감북동 있고 하는데 이 네네. 감일지구가 앞으로 한 2-3년 후면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3년 후부터는 하남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은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단지 2-3년 후에 하남시 감일지구가 입주하는 시점에 상승폭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은 많다. 그리고 네네. 교산지구하고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산지구를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3년 후에는 가격폭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5호선 있잖아요. 네. 예, 5호선 개통이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끌고 하다 보면 또 9호선도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감일지구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 5호선, 9호선에 대한 개통 호재가 계속 연이어 있다 보면은 그렇게 뭐 침체라든지 하락기가 빨리 오기는 쉽지 않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평수가 59제곱미터라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하지 마시고요. 마음 네네. 편하게 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역시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꼼꼼하고 깊이 있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내 고민도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깊이 있는 상담, 이정찬 대표님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됐고요. 예.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가 강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거주 중인데요. 예. 저희가 12월 달에 강동구 고덕지구로 입주 예정이 있거든요. 아, 올해 12월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세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보유하고 가야 될지 좀 이런 고민 있으신 예.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대표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건대 입구 쪽에 있는 스타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데 혹시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48평이고요. 아, 48평이요? 예.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이거 스타시티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죠?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있었어요. 10년 지났거든요. 아, 그러네요. 좀 오래됐네요. 예. 그 다음에, 예, 고덕주공 5단지 뭐 조합원이었습니까? 그냥 분양권을? 아니, 일반 분양이었어요. 아, 일반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예. 혹시 고덕주공을 누구 명이죠? 저희 이름부터 있어요. 예. 스타시티는요? 공동명의도 돼 있고요. 공동명의 돼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런데 고덕주공 5단지 그 아이파크로 이사를 가시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시세를 좀 보고요. 예, 예.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처분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예. 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예. 그런데 스타시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실익이 예. 없어요. 아, 예. 왜냐면은 면적이라든지 기준시가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그 고덕 아이파크는 예. 아이파크는 몇 평 받으셨죠? 몇 평? 34평이요. 34평. 예. 예, 예.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이 건대 스타시티를 예. 이거는 일시적 2주택자 개념입니다. 예, 예. 왜냐면은 고덕주공 5단지를 조합원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안 되는데 예. 예? 그냥 분양권을 당첨되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에요. 예. 자, 일시적 2주택인데 예. 스타시티를 그러니까 고덕동에 준공 나고 나서 3년 이내만 파시면 됩니다. 3년 이내로요? 예. 예, 3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작년 923 조치 이전에 이미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시적 예. 2주택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스타시티를 지금 파는 것보다도 예. 전세를 한번 놓고 가셨다가 그 전세 만기에 맞춰서 처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첫 매도를 안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예, 고덕이랑 예. 지금 살고 있는 데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요. 예. 오히려 고덕주공을 하시는 게 맞죠. 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동 쪽에 물량이 많이 그때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0년을 가지고 가야잖아요. 예. 8년 아니고요? 10년입니다. 10년 보유에 8년 임대입니다. 아, 예. 예. 지금은 단기도 5년 보유에 8년 임대이기 때문에 그냥 10년 예. 보유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고덕동 일대는 재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돼가지고 인프라가 예. 좀 다 갖춰지는 시점이에요. 물론 입주량이 많아서 중간중간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10년이라는 인터벌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죠. 그리고 고덕역 쪽으로 9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은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고덕동의 아파트를 갖다 실거주 한다면은 스타시티를 지금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한 2년 후에 처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한번 놓고 딱 처분하면은 딱 시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중대형 아파트지만 최근에 가격 상승이 좀 많이 그래도 조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예. 아마 뭐 시세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쪽 시세에 비해서 저희 아파트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시점 대비로는 가격 상승폭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양동 일대가 노후된 예.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살기는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갭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도 한 현금 한 4억 정도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전세 한번 놓고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